상업 투자를 100%는 못 만들죠. 82%까지 만들 수가 있으니까 상업 투자 일단 82%까지 60% 한 번 더 하면은 80% 해서 82%까지 만들어주고 지금 8월 29일이거든요. 이거 자고 나면은 물품 많아질 거예요. 자, 대호황이죠. 거액의 투자 때문에. 그러면은 아, 소금이 생겼네. 소금과 면화를 팔면서 장사를 가볍게 한번 시작해 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배를 다 바꿔야 되는데 배를 여기 대도시 가서 바꿀까요? 어차피 아프리카 이벤트도 봐야 되고 대도시 가서 배를 다 바꿔 와가지고 그 다음에 장사를 시작합시다. 두두두두두두두두 바로 밑에 하나 더 있었는데? 어? 왜 안 나오지? 야 어 뭐야 아 이게 아직 한참이구나 여기에 가야 되죠? 됐다. 시에라리온 도착하고요. 여기는 가볍게 거래만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출항. 이제 도세 돌아가는 걸 알아가지고 빨리 갈 수가 있어요. 도세 돌아가는 원리를 파악했어요. 산조르제 기항합니다. 아프리카의 증표의 실마리를 이제 찾아봅시다. 패자의 증표에는 힘이 없으면 그 증표를 손에 넣기 어렵죠. 당연한 말입니다. 그리고 힘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못하다. 패자의 증표는 세계 각지의 유적에 봉인되어 있다. 각지의 문화권을 대표하는 큰 도시나 그 근교. 그래서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된다. 유적이나 오래된 교회는 그들의 종교와 문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타인에게는 쉽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악덕 상인이나 군인을 물리치면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선 사업을 하면서 신뢰를 얻는다. 뭐야, 들어온 거야? 자네 카스톨 상의 사람인가? 아, 이리 본국으로 돌아오라 갑니다. 정규군의 알프, 아 장사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벤트가 아, 잠깐 갔다가 올까요? 갔다 와서 장사할게요. 일단 계약만 해주고 에이씨. 잠깐 여기 대도시니까 여급이 베리사 여기는 뭐 파나요? 마스크 2,500원? 이 지금 코로나 시국에 마스크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악취를 막기 위한 마스크가 2,500원이 난다고? 이거는 조금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너무 비싸요. 아무리 시국이 시국이라도 저렇게 바가지 씌우는 거는 사하라 사막지도 이거는 뭐 어디다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구입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가지고 여급에게 말을 거는 건가? 아니 여급이 뭘 알려주는데요 원래 여급이 그 여성이 좋아하는 물건이 있어요. 그거 막 사달라고 그러고 사주면은 뭐 알려주고 그러는데 이거 너무 오래돼가지고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냥 하면서 조금 답답하실 수 있지만 그냥 하면서 찾아가도록 할게요.
뭐 게임을 옛날 기억에만 비춰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하면서 또 새로 알아가는 것도 괜찮죠. 물론 저의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보시는 분들 답답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뭐 알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옛날 기억이 없는 걸 어떻게 해. 나 리스폰에, 잠깐만. 우리 지금 금 산 겁니까? 금이 5,000원에 샀어요? 이 배는 손질이 잘 되어 있군. 마누엘 아르메이다. 얘도 동료가 되는 거죠? 마누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싸우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선량한 아저씨입니다. 배 손질해주는 그런 선량한 아저씨예요. 원래 배에 이렇게 사람 좋은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돼요. 쓸데없는 설명을 하지 마시고요. 자, 보급화 주시고. 잠깐, 그럼 저 마누엘 아저씨 놀면 안 되는데? 뭐야? 아예 할아버지 술 먹고 있네. 그 죽인다 죽여. 할아버지 장비예요? 왜 술을 먹고 있어? 기세를 북돋우기 위해서 한잔 했을 뿐이라고? 아니, 배 위에서 그 측량하시는 분이 술을 먹으면 어떡해요. 청소하는 사람이면 몰라도. 오, 참. 갑시다. 장구 출항. 자동 이동. 베르데 가서 물건 더 사서 리스본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항로가 이렇게 삐딱삐딱 해가지고 자동 이동으로 다니는데 이런 직선들 있죠. 직선들 갈 때는 자동 이동으로 이렇게 딱 자리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수동 이동으로 바꾸면 경험치 먹죠. 뭐 옛날 기억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는 거 있을 때마다 좀 아는 척 해야 됩니다. 아, 저 요거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자, 들어가서 뱃사람 맞아요. 보물지도 주나요? 이거 뭐야? 어딘지 전혀 모르겠어요. 약간 동남아시아 쪽인가? 지도가? 그런 느낌이 살짝 보이는 그런 지도고요. 우리는 이 면화를 다 사가지고 리스본으로 갈 거예요. 금이 아까 5,000에 샀는데 여기선 6,000이에요. 출항, 자동 이동. 일단 삐딱삐딱한 길은 자동 이동으로 가고 직선이 나오면은 수동 이동으로 바꿔줄게요. 알부켈케로부터 친서가 왔다.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수동으로 딱 하면은 수동 이동이지만 경로가 찍혀 있기 때문에 알아서 가운데로 들어가죠. 그렇죠? 띠용. 알부켈케 만나기 전에 잠깐만요. 교역서 가서 물건 좀 팔고요. 자, 매각하시고. 와, 금 8,900원이에요. 5,000원에 샀는데 거의 4,000이 남네. 오, 대박인데요. 역시 장사는 금장사입니다. 기다리고 있었네. 카스토리라고 했던가. 아, 최근에 도리에 어긋난 행위를 하고 있는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노예와 마약 매매. 동남아프리카에서 에스피노사 상회가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피노사의 상업권도 박탈시키고 에스피노사의 신분을 또 구속해달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 그래서 너희들이 못할 것 같으니까 실비엘라를 지원해주겠네. 페르난 실비엘라. 실비엘라는 서남아프리카 부근에서 공헌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손을 잡으면 에스피노사 따위 내 아프리카에서 쫓아낼 수 있다네. 내 아프리카라고.
실빌라도 이제 결국 나쁜 놈이죠. 이 대항시대포는 관상이 과학이기 때문에 딱 관상이 벌써 저렇게 악독하게 생기면 악당입니다. 그냥 와 5만원이나 줘요? 야, 저 5만원이면 우리 나오 5개 살 수 있는데? 지금 이미 2개 있으니까 3개만 더 사면 된단 말이죠. 하나에 15,000원이니까 45,000원이에요 와 여기서 장사할 그걸 주네. 싸움 잘하냐고? 아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여러가지 조언. 에스피노사를 쓰러뜨릴 계획. 점유를 통해서. 자, 투자로 내쫓기 위해서는 교전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 투자할 때 상대가 40%면 우리가 60%까지밖에 못하는데 교전 상태가 되면은 그걸 다 뺏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만으로는 해산시킬 수가 없고 상대를 완전히 내쫓으려면은 해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군자금을 미천으로 무역을 해서 돈을 번 다음 그 다음에 싸우란 얘기죠. 오, 악당치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네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큰 그림을 여기서 그려야 됩니다. 배를 사가지고 나오를 다섯 개를 끌고, 그러니까 배를 사가지고 나오를 다섯 개를 끌고 내려가서 장사를 하다가 여기가 이제 에스피노사고 동남아시아 쪽에서 활동하는 여기가 이제 그거죠. 에스피노사. 얘는 실비엘라고.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배를 바꾼 다음에 에스피노사를 치러 간다. 근데 또 점유를 통해서 뺏어야 되니까 돈도 많이 가져가야 돼요. 돈과 무기를 다 중무장한 상태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배를 먼저 사야 된다. 배를 삽시다. 아, 표준선박 말고 특별 주문으로 우리 나오 제로를 3개 더 살 거예요. 이번에 이름 똑바로 해야죠. 근데 이미 나오 11이 됐으니까 22로 갑시다. 22. 나오 22. 그 다음에 이게 한번 잘못되면은 한번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계속 잘못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 3. 아, S가 아니고 여기서 더 잘못 더 꼬이면 안 돼. 한번 꼬인 것만 해도 지금 말도 안 되는데 더 꼬이다니. 3. 그리고 44 나오 4. 지금 뭐 아이폰인 줄 알았어요. 테네스요? 아니야. 아, 이름 짓는 게 제일 어렵네요. 44. 좋아요. 됐습니다. 그러면 나오 제로와 112-3344 여기서 이제 도크 가서 배를 교환하는 거겠죠? 칼틸라 빠져주고요. 자, 순서대로 여기 기함이고 112-3344 그 다음에 선원 갑판에 뭐야? 아, 할아버지 자꾸 술 마실 거예요. 기세를 북돋우기 위해 또 한잔 했어요. 교역으로 해주면은 지금 얘가 마누엘이 회계실로 들어갔죠. 그럼 이제 깎아주는 거예요, 돈도. 좋아요. 선원을 모집한 다음에 출발합시다. 자, 피로 최소만 해가지고 가고 교역소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샤프란과 아몬드와 청포와 올리브유를 사가지고 베르데로 갑시다. 뭐 깎아주죠, 마누엘? 좋아요. 자, 지금부터입니다. 가자. 아프리카로 베르데 이동. 뭐야 또?
와, 크리스티나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크리스티나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이죠? 만인의 연인, 내 손녀다. 그래서 크리스티나는 어디 살고 있습니까? 런던. 아, 런던 구경 좋죠. 런던 구경 한번 하고 가도록 할게요. 아, 잠깐,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 위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런던이면은, 아닌가, 이쪽이 아닌가? 살짝, 잠깐만요. 지도를 한번 봐주고, 이쪽에 항구 들렸다가 런던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여기 가는 길엔 항구가 없죠? 크리스티나 만날 생각하니까 또 가슴이 설레네요. 잠깐 저긴가? 여기인가요? 어? 여기 맞는데? 낭트. 여기는 아무도 점유를 한 곳이 없어요. 그냥 가볍게 땅만 밟아주고 항구 이동. 잠깐 교역수. 아, 여기 비싸구나. 여기다 다 팔고 그 베르테 갈 땐 다시 포르투갈 들려가지고 이거 사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항구 한번 들려주고 슈파이어 상회 여관가서 한번 자주고 자 출항 가자. 잘 받고 있어요. 잘 받고 있고 살짝 당겨주고 여기가 런던이죠? 들어가자. 정말로 치근치근해. 오, 사랑스러운 크리스티나, 어떻게 그렇게 냉대합니까? 내가 이토록 싫어하는데도 쫓아오다니. 저 그 약혼자죠? 근데 크리스티나는 약혼할 마음이 없어요. 잘 있었느냐? 할아버지 언제 런던으로? 방금 도착했지. 그것보다 함께 갈 마음은 없어요? 아, 좋아요. 크리스티나 함께 갑니다. 하지만 약혼자는 반대. 뭐 저 같아도 반대하죠. 약혼녀가 배 타고 나간다 그러면. 아, 약혼자. 이렇게 된 바에는 검술로 승부를 내자. 상대가 안 돼요. 근데 또 이제 관상이 과학이기 때문에 이 약혼자도 착한 녀석입니다. 착하게 생겼죠. 아이고, 아버님이 사주신 레이피어가. 레이피어가 뭐죠? 바늘 같은 그 칼이죠? 스페인에 갈 일은 없니? 할아버지랑 아버지의 고향을 한번 보고 싶다고 합니다. 스페인이라면 세빌리아. 그 세우타 위에가 바로 세빌리아죠? 세빌리아에 데려다주고, 어차피 내려가는 길이니까 데려다주도록 하겠습니다. 마리, 여기는 뭐 파나요? 갈리아 전기. 돌격대 효과 증가. 이거 좋죠? 이거는 검술에 뛰어난 자야말로 8,000원 삽니다. 그리고 배틀은 필요 없고요. 하루 숙박해주고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 자동이동. 뭐야, 신호를 해독해볼까? 신호, 암스테르담에 기항하라. 아, 또 귀찮게 하네요. 이거 우리
장사하려니까 갑자기 이벤트가 이렇게 쏟아져. 아, 잠깐만요. 암스테르담 이거죠? 여기 뭐가 있는데 여기 찍고 자동 항로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밑에 도시가 보이는데 브리주에서 항로 연결 좀 하고 다시 바다 위로 가서 암스테르담으로 가도록 할게요. 여긴가? 도시가 보인다. 암스테르담. 네덜란드죠? 아, 드디어 만나네요. 릴 알고트입니다. 우리 대항시대포 세계관의 국민 여동생이라고 할 수 있죠? 릴 알고트. 잠깐만 이봐요. 이런 말은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안 돼. 누구 승낙을 받고 북해에서 장사하려는 거야? 우리 아직 장사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 북은 우리 알고트 상의 세력이란 말이야. 알겠어요? 아, 북해 북쪽은 지금 호드람이 있고요. 호드람도 주인공이죠? 영국은 클리퍼드. 독일은 슈파이어. 아, 릴 알고트 똑똑합니다. 세계는 넓으니까 딴 데로 가라는 얘기죠? 다른 곳에 눈을 돌리라. 서쪽에 신대륙이라든가 동쪽의 끝에 수수께끼를 푼다거나 한마디로 꺼지란 얘기예요. 결국 우리와 협정을 맺고 싶다는 건가? 그래요. 다른 해역으로 가서 벌어들이는 것이 낫겠다고 합니다. 훌리오도 지금 국민 여동생한테 반했어요. 당신들 스페인의 발데스가 저기지요? 이런 곳에서 하지 말고 스페인과 싸우라고 합니다. 끝났군. 역시 이 해역은 나중으로 하자. 저 아가씨는 미워할 수가 없어. 국민 여동생은 한번 보면은 미워할 수가 없죠, 당연히. 일단은 북해는 나중에 한다. 근데 100%가 아니네. 여기 1% 찍을 수 있네요. 1% 찍어주고 여기는 누가 있을까요? 완다. 알고트 상회가 암스테르담에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템은 뭐 팔까요? 무지갯빛 유리구슬. 여성이 동경하는 물건.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는 무조건 사야 돼요. 나중에 누가 달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환상 석주 유적지도. 이것도 사도록 할게요. 아, 이제 품절. 나갑시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 그죠? 함부르크도 대도시인데. 함부르크와 스톡홀름. 아, 근데 스톡홀름 너무 먼데. 함부르크까지만 찍고 갑시다. 이게 대도시에는 동료들이 있어가지고. 아, 이거 찍을까? 근데 여기 찍고 오면 장사는 언제 하죠? 일단 함부르크까지만 갔다 올게요. 함부르크는 바로 옆이니까요. 뭐야? 해적이다. 해적 벨스. 암스테르담은 위험하고 다른 항구로 가자. 알겠어요. 우리 여기 갈 건데? 그 어디 갔죠? 대도시? 자, 함부르크. 이 도시에 항해사는 없는가? 어떤 도시에도 선원이 있는 법이지. 대도시에는 웬만하면 있죠? 게르하르트 아데른카스.
똑똑 소리가. 우리 신분 누가 때린 줄 알았어요? 에르하트라는 군인이죠? 알다시피, 아, 보시다시피 지금은 육지에 사네. 옛날 일이다. 베이스가 지금 만난 해적이죠, 우리가? 게르하르트는 해적 퇴치를 전문으로 하는 해군 제독이다. 베이스는 원래 젊었을 때 내가 훈련시켰다. 하지만 그놈은 내가 배를 주자마자 반란을 일으켰다. 약간 검은 수염 같은 놈이에요, 베이스가. 하지만 뭐 여기 싸움은 그렇게 못하죠. 부하들도 다 유혹에 빠져서 가는 거 보고 게르하르트가 이제 멘탈이 금이 간 거죠. 게르하르트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이게 선택지가 위에 가면 욕먹는 그거죠? 쓰러뜨리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꼭 전투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좋아요. 게르하르트가 동료가 되었습니다. 훈련을 받는다. 강의만 듣는다. 자기 생각들을 밀고 나가는 훈련은 뭘까요? 전투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데 정석 T자 전법. 그러니까 우리 배는 가로로, 그러니까 옆에서 배를 쏘니까 배 우리 배는 옆으로 보게 하고 상대 배는 앞으로 보게 하는 거죠. 적의 사정 범위인 측면은 되도록이면 피하고 적의 정면에 우리의 측면이 가도록. 그리고 배를 움직이거나 하면 포수가 알아서 쏴줘요. 백병전 시에는 해병 대기실을 만들어 놓으면 좋다. 백병전에 대비해서 선원을 넉넉하게 고용하고 검술에 뛰어난 자를 돌격대장으로 해서 해병 대기실에 배치하면 좋다. 백길이 접촉하면 알아서 백병전이 나온다. 자, 우리는 일단 돈 벌고, 일단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백병전을 하러 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술집에 누가 있나요? 마르그레테. 아이템은 회중시계. 측량사의 효과가 올라간다. 이미 측량사한테 있는데 5,000원 쓰고 싶지 않아요. 투기장 지도 이미 있는 거는 잠깐. 근데 여성이 좋아하는 물건 아니죠? 나갑시다. 아 잠깐, 이거 계약이 되네요. 1%만 또 해주고 자동이동. 여기도 아마 있을 건데 사람이 너무 멀어요. 일단 장사 좀 하고 부캐 어차피 나중에 오거든요. 나중에 와서 뭐 하든가 합시다. 바로 지중해로 내려가서 아까 그 세빌리아 데려다 달라고 했단 말이죠. 크리스티나가. 그러니까 리스본 갔다가 세빌리아 갔다가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빨리빨리 갑시다. 이렇게 찍고. 저기가 그리고 그 암스테르담 저기가 그 전열함 나오는 곳이죠? 낭트 찍고. 눈 오는 그래픽 무슨 엽서 같네요. 좋아요. 리스본에 잠깐 들려주. 감옥장에 왜 사람이 몰렸어? 공예품이 유행이다.
상당히 마셨네. 빰빰빰빰빰빰빰빰. 굉장하네 저 아가씨. 그만 춤추고 말았네. 뭐 별다른 이벤트는 아니에요. 별다른 이벤트는 아니었고, 교역소에서 물건을 쭉 산 다음에 소금은 거기 팔죠. 샤프란 사고, 아까 원래 이거를 우리 베르데로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청포 다 사주고 좋아요. 그 다음에 조합은 필요 없고 한 3일만 짜. 아, 이벤트가 갑자기 너무 막 쏟아지는데요? 장사 언제? 로꼬 전설의 항해사다. 그림 뒤에서 소리가 났어요. 아, 그림 뒤에서 책이 나왔다. 로꼬의 조선 지침서를 얻는 이벤트였네요. 좋아요. 조타서의 능력치가 40이 올라가요. 우리 조타서한테 저거 줍시다. 어이, 자꾸 노크 소리가... 노크 소리가 우리 집 때리는 소리 같아요. 아까 그 게르하르트 집에서도 그랬는데. 로꼬의 조선 지침서를... 그... 아이템을, 소지 아이템을 줍시다. 아, 갈리아 전기도 줘야 되는데. 로꼬의 조선 지침서를... 게르하르트가 받나요? 받으세요. 베르타 씨가 봤고요. 저게 받으면 제일 좋은 사람이 이렇게 선택되는 거죠? 갈리아 전기는. 또 게르하트? 아, 우리 크리스티나가 별로 높지가 않구나. 게르하트 너 잘 싸우니? 아닙니다. 크리스티나를 믿을 거예요. 우리 크리스티나에게 갈리아 전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출항. 좋아요. 아, 이제는 진짜 장사하러 갑니다. 와, 길었어요. 아, 여러분들 기다리시느라 정말 지루했을 건데 드디어 갑니다. 가자, 쭉 내려가자. 근데 어차피 돌격대장들이 크리스티나랑 게르하르트가 아니고 저쪽 일본에 가면은 그 사무라이 나오죠. 그리고 저기 아랍 가면은 또 그 헐벗고 있는 애 그 나오고. 그 아랍에 헐벗고 있는 애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걔가 가장 믿음직한 애입니다. 자, 교역소. 싹 팔아요. 싹 팔고 다 처분하고. 와, 총포도 비싸다. 굳이 아메리카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다 팔고 면화와 소금을 들고 아메리카로 갈 거예요. 신대륙으로. 지금 57,000원이 있단 말이죠. 57,000원에서 그 배가 웬만큼 전투할 만한 배는 다 10만원이 넘어요. 그럼 50만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점유율을 뺏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뭐 한 100만원 있어야 돼요. 지금 장사가 급합니다. 갑시다. 장사로 큰... 아, 이놈의 이벤트 계속 나와. 알았어요. 자, 우리가 갈 곳은 신대륙, 여기에요, 여기. 이쪽 남아메리카보다는, 일단 남아메리카라도 이쪽 가서, 여기가 항상 그 시청자 여러분들 잔소리하는 거기죠? 그리고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랩업도 많이 돼요.
클라우디오 레벨업. 근데 이렇게 멀리 왔다 갔다 할 때는 부관실이나 그 선교사 있으면 좋은데. 마누엘 레벨업. 라파엘 안젤로 레벨업. 어, 여기 뭐야? 여기 아니네? 아, 더 위구나. 아, 역풍이에요. 역풍이에요. 아. 순풍을 타고 제대로 왔으면은 그대로 들어가는 건데. 근데 한 번만 이어주면 자동 이동 되니까. 됐다. 카이엔. 들어갑시다. 라파엘 괜찮으면 여관으로 와줘. 에이레네한테 왜 힘쓰는 일을 시켰냐. 알카디우스가 에이레네죠? 그러니까 알카디우스한테 힘든 일 시켰다고 짜증내는 거예요. 아주 그냥 여자에 빠져가지고. 자, 여기 계약을 합시다. 총독부 가서 계약을 장사 때려주고, 술집 가면은 한잔 해주고, 교역소. 자, 상업투자 맥스 때려줍니다. 결정. 상업투자 맥스 때려주고, 다시 상업투자 맥스 때려주고, 상업투자 맥스 때려주고, 상업투자 맥스에서 한칸 빼주고. 자, 100% 됐어요. 교역소에 가서 토마토가 뭐 340원. 우린 일단 일괄 매각하고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거액의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열흘 자고 일어나면 또 호황이에요. 새로운 물품이 나올 겁니다. 완벽한 거액의 투자. 아, 좋아요. 나왔죠? 토마토, 카카오, 바닐라, 은. 자, 카카오 5개, 바닐라 5개, 10개, 은 10개. 사가지고 가봅시다. 어떤 게 비싼가. 지금 400원, 490원, 108, 아, 1800원 이래요. 시세가. 결정. 그리고 우리가 좀 자고 가야 돼요. 아, 좀 잤죠. 자, 자동이동인데 우리 갑판에 지금 제대로 되고 있나요? 갑판. 아, 거울 보지 마세요, 안젤로. 지금 뭐 바람에 날리는 거 그런 걱정하고 있어요. 자, 교역 세팅해주고 안젤로 청소하고 있죠? 좋아요. 얘는 또 좋다서 바뀌었더니만 왜 또 회계실에서 이러고 있어요, 게르하르트는? 몰라요. 알아서 저런 거 신경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세요. 자, 자동 이동. 아프리카로 넘어가요. 베르데 가자. 지금 카카오가 400원, 그리고 바닐라가 490원, 은이 1800원이었죠? 아, 게임도 똑똑해야 돼요. 물론 시세 정보 보면 나오긴 하지만 또 귀찮으니까. 자, 마누엘 레벨업. 라파엘 레벨업. 아, 여기 들어가자. 거래. 오, 잠깐만요. 이거 400원에 산 건데? 3,000원. 좋아요. 이거 490원에 산 건데, 이게 카카오가 훨씬 많이 남네요. 카카오가 더 많이 남고, 은이 1800원 주고 사, 와, 은도 2000원 남아요. 그러니까 은이 2000원이 남고, 얘는 거의 2900원 남고, 얘도 2900원 정도 남고요. 그러니까 아몬드와 카카오, 아몬드하고, 아, 저기, 카카오하고 바닐라가 제일 비싸네요. 자, 할인까지 해주고, 뭐야?
유행품을 가지고 도시의 왕궁이나 청독부에 가면 점유율을 용통해준다? 뭔 소리야? 뭐죠? 이번 바닐라 교역으로 큰 이득을 바꾼, 이건 황금항로가 되지 않을까? 황금항로. 조합에서는 돈이 되는 교역로의 정보를 모으고 있다. 특히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교역로는 황금항로라고 불린다. 정보 제공자에게 상당한 보수를 준다. 저거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만 계속 이득 보면 되지? 우리도 이 정보를 알려주러 가. 이런 거 옛날에 없었는데? 이게 그 로타노바 버전에서 새로 추가된 요소인가? 나 정보 알려주러 안 갈 건데? 항구에 도착하면 조합으로 가야 된다. 황금항로 발견. 이런 게 있네요. 황금항로 발견 바닐라. 발견 포상금이 10,000원이에요. 카카오 발견 포상금 11,000원. 왜 진행이 안 돼? 사실 알려주고 싶지 않은데 조합 가서 알려주고 옵시다. 왜냐면 저게 처음 보는 이벤트라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처음 보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면하하고 이걸 사가지고 리스본에 가서 알려주고 올게요. 결정 때려주고. 그리고 지금 한 번 아메리카 갔다 왔는데 벌써 140,000원이에요 한 5번만 왕복하면은 100,000원 되겠는데? 자동이동으로 지중해 리스본에 알려주고 옵시다. 빠바바바바바바바. 이거 대량으로 팔았다고 하고요. 근데 저걸 굳이 리스본에 알려줘야 되나? 조합에만 알려주면 되는 건가? 리스본에 다 왔으니까. 지도를 또 줬어요. 여기가 어딜까요? 약간 거기 마이애미 인근 같기도 하고 동남아시아 같기도 하고. 세계 지도를 펼쳐보면 알겠지만 지금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조합에 놀라운 교역로를 몇 개나 발견했다고? 포상금 준비하겠네. 자 빨리. 아까 10,000원씩이었잖아. 지급 시기는 교역품을 매매할 수 있는 시기, 즉 입하월일. 월마다 보수액이 있다고? 지금 돈을 당장 주지 않아요. 이런 씨. 돈을 당장 준 건 아니고요. 그래도 뭐 교역하면 되니까. 일단 교역해줘. 아까 총포가 되게 비쌌단 말이죠. 총포 때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아몬드. 그리고 알부케르케가 그새 점유율을 더 늘렸네. 좋아요. 병원 가서 잠깐 하루 자주고. 베르데로 다시 갑시다. 근데 황금항로 그거 돈을 바로 안 주는 게 조금 못 믿어요. 이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갔다고 나올 때하고 달라가지고 준대놓고 나중에 안 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실제로는 저런 걸 알려주면 안 되는데 이게 게임이기 때문에 저거 알려준다고 해서 우리 장사에 뭐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추측에는. 자, 베르데에 기항을 했고요. 교역. 여기도 시세 뭐 괜찮아요. 여기서 비싸게 팔고 다시 또 소금하고.
변화를 이걸 좀 한 번에 일괄 구입하면 좋을 텐데 하나하나 누르려니까 힘드네. 자, 21만원이죠? 21만원에서 바로 출항을 합니다. 카이엔으로 바로 가요. 그리고 수동이동으로 바꿔주고 와, 길드에서 황금항로의 발견 포상금 2만원. 이걸 월마다 준다고요? 와, 이거 되게 좋은데? 월마다 2만원씩 받으면은 기름값 걱정 없이 그냥 계속 싸움만 하고 다닐 수 있어요. 오, 이거 황금항로 괜찮은데? 빨리 도착하자, 빨리 도착하자. 근데 멀긴 멀어요. 지났어요. 알카디오스 레벨업하고 라파엘, 클라우디오, 안젤로 레벨업. 괴혈병이 걸렸다. 괜찮아, 다 왔어, 다 왔어. 아, 괴혈병이 걸리자마자 다 왔어요. 휴식을 좀 취해주세요. 3일간 카카오가 제일 많이 남죠? 카카오가 거의 3000이 남아요. 그 다음에 바닐라도 있는데 카카오만 가져가기 그러니까 바닐라도. 자, 바로 갑니다. 다시 아프리카로. 이거 반복하면 생각만 해도 지루할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자면 이걸 편집 없이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도 같이 보게 될 거예요. 이 놀라운 무역을. 가끔 지루할 때쯤 이제 개인기 쓰면 되죠. 저 쿠리스티나. 제가 또 수십 개의 개인기 중에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쿠리스티나예요. 아, 멀다. 빨리 가자. 이게 무역이 이렇게 멀다면은 사실 100만... 어? 쥐잡기 나왔네? 쥐잡기 이거 패드로 힘들텐데 마우스로는 막 클릭 막 여기 따닥따닥 하면 되는데. 여기잖아. 설마 우리 지금 반개로 왔나요? 반개로 온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더 오래 걸리는 느낌이 들었죠? 팔고 다시 소금 면화 면화 면화. 이게 또 자주 해야 돼요. 선은 이거 사람들 피로도가 있어가지고. 와, 2만원 또 줬어요. 이거 되게 좋네요. 향금방로 이거 여러분들 꼭 하세요. 이거 돈 계속 줘요. 이거 2만원씩 계속 들어오면은 우리가 항해를 하는 도중에도 불로소득이죠. 이런게 불로소득 계속 들어와요. 아까 지금 전개인데 아까 반개로 갔나봐요. 이렇게 하다 눌렀을 때 갑자기 빨라지면은 반개였다는 얘기죠. 일단 두 번만 더 왔다갔다 하면 50만 정도 되니까 그걸로 좀 전투 세팅을 해가지고 다녀보도록 할게요. 너무 장사만 오래 하면은. 빨리 가자. 근데 메달 주는 건 아닌가 보네. 자, 다시 들어가서 팔고 카카오 사주고 팔고 카카오 사주. 아유, 토마토 아니에요. 일단 팔고 해야 되겠다.
토마토가 아니고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근데 카카오 가격이 자꾸 올라가요. 처음에 400원이었는데 125%네. 결정. 바로 다시 출발. 저기 한번 팔고 나서 조금 있다가 다시 가면은 시세가 좀 좋아지는 거 있고 막 그럴 텐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 기억이 나진 않아요. 이번엔 같이 교육하지 말고 팔고 조금 있다가 사볼까요? 시세가 어떤가? 조금이라도 더 남겨야 되니까. 됐다. 이게 반개로, 아까 반개로 왔나봐요. 전개로 하면 금방 가. 이걸 먼저 팔고, 지금 소금이 116% 597원이거든요. 팔고 좀 있다가 자고 와서 다시 볼게요. 아, 또 2만원 또 받았어. 미쳤다 진짜. 어, 이제 더 올라갔네. 자고 일어났더니 116%였는데 아, 그냥 삽시다. 아, 이런 씨. 아, 눈만 잠깐 뜨고 일어났더니 가격이 올랐어요. 가격 조금 올라가는 거에도 개미들은 진짜 눈물 흘립니다. 저도 요즘 햇반 가격이 자꾸 올라가지고 피눈물 흘리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햇반 잡곡밥, 매일 잡곡밥이 자꾸 가격이 올라가요. 전개로 갑시다. 몇 번만 더 하면 돼요. 보십시오. 아까 언제 50만 되지 했는데 벌써 46만이에요. 이번에 도착하면 한 60만 되어있을 것 같고. 금방입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거는 지금 아프리카에서 여기 신항로 가는 길에 역풍이 없어요. 아, 예, 예. 판매. 그리고 카카오. 137%. 와, 가격 어디까지 올라가니? 여긴 130%. 와, 바닐라 사갑시다. 가격이 막 끝도 없이 올라가요. 어, 뭐 하나 잘못 넣었나? 가격이 계속 가요. 아프리카. 전개. 벌써 다 왔나요? 거래. 판매하면, 와, 잔금 57만원. 딱 한 번만 더 갔다 올게요. 딱 한 번만 더 갔다 오고, 이제 전투로 바꿉니다. 딱 한 번 더 갔다 오고, 저기 리스폰 가서 배 살 거예요. 뭐야. 그리고 요거 안 쓰는 배는 지역 함대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지역 함대가 되면은 그 지역 함대도 해도 되고요. 자, 한 번만 더 갔다 와서 신대륙 카이엔. 이게 돈이 너무 잘 벌리니까
눈을 뗄 수가 없네요. 계속 하고 싶네. 자, 2만원 또 줬고요. 기름값 장난 아니에요. 저거 2만원 계속 주는 거. 특히 초반에 저거 하면은 되게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돈이 워낙 많아져서 57만원이라서 2만원이 그렇게 티가 안 나는데. 황금 항로 기억해야 됩니다. 교역 팔고 와 140%까지 갔어요. 자 마지막 거래예요. 올라갑시다. 다시 아프리카로 베르데. 기양해 주시고 이거 팔면 얼마일까요? 다 팔면은 68만원 엄청납니다. 또 리스본 가는 길에 또 깨알같이 장사해야죠. 리스본 가는 길에도 놀지 않아요. 자동이동 지중해 리스본 두두두두두두. 아 전투배를 어떻게 세팅할까 조금. 돈을 다 쓰면 안 돼요. 한 반만 쓰고 반은 그 점유율 늘리는 데 써야 되기 때문에 기함만 좀 그 병사 많은 걸로 해주고 해적선 같이 생긴 거 있거든요. 삼각형 생겨가지고 그거 이거 뭐죠? 저 노가 되게 많은 거. 일단은 교역소 가서 다 팔아주고 술집 가서 한번 만나주고 마리 나 줄리아 배를 이제 고르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한만 조금 그 나머지는 카렉 같은 거 끌고 다녀도 되고요. 카락선 같은 거 끌고 다녀도 되고 경겔리온도 괜찮고요. 기함을 겔리온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이런 거 겔리 대형 겔리 겔리스 이런 거 이게 완전히 백병전 그건데 요런 걸로 가도 되고요. 그리고 또 막 이거 살려 그러면 막 또 막 전열함 할 텐데 전열함 아직 안 나와요. 아직 한참 멀었어요. 그 투자도 해야 되고 되게 비싸고 일단은 겔리스쯤으로 기함을 정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